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사중고종로캠퍼스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중국신문 사설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9월 9일자 베이징 칭예报에 나와있는 사설입니다. 사설 링크는 아래 보시면 있습니다. 가셔서 수업 들으시기 전에 먼저 한번 다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목은 遏制餐饮浪费需要更精细的节约提醒. 遏制는 억제하는 거죠. 餐饮 낭费. 餐饮 예 하면 요식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식물 낭비를 억제하는 데는 需要 필요하다 뭐가 更精细的 더욱더 정교하고 셉니다. 더욱더 디테일한 제외提醒 전략에 대한 提醒. 提醒이 보통 일깨워주다, 리마인드 이런 의미도 쓸 수 있겠지만 권장, 권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为减少舌尖上的浪费 뭐하기 와요? 舌尖上的 중국어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유명했던, 이 인기를 끌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舌尖, 舌尖 하면 혀끝이죠? 혀끝 위의 낭비, 즉 먹는 것에 있어서의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越来越多的餐饮企业 갈수록 많은 이런 요식업계들이, 업체들이 짜이 店面, 店面 하면은요 매장을 이야기해요. 매장이나 지 그리고 와이마이 平台 바로 테이크아웃 뭐 앱으로 주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이 플랫폼에 推出 반펀차이 小펀차이 推出는요 내놓다 선보이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프 사이즈 아니면 小펀차이 우시가면 스몰 사이즈의 음식들을 선을 보이고 있어요. 但由于未标明菜量多少，适宜几人食用。 하지만 由于 뭐 때문에 왜 没有 하지 않았어요. 标明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거죠. 차량 이 요리의 양이 多少 얼마인지를 그리고 适宜 적절한지 几人食用 몇 명이나 먹어야 적절한지를 표시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有的店面 일부 매장에서는 虽然 비록 标出 표기를 해놨어요. 菜品克数 이 요리의 그램수를 시민点菜 也还是一脸懵. 그래서 시민들이 点菜 요리를 주문할 때도 还是 여전히 一脸懵 하면 멍해지는 거 어리둥절하다 이거 뭐냐 약간 그런 거죠. 加上每家店的分量存在差异 导致浪费现象 仍时有发生 이라고 썼죠. 그래서 加上 거기에다가 플러스 每家店的 이 매장마다 가게마다 분량 이 양이 분량이 존재 차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导致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浪费现象 낭비 현상이 仍 여전히 时有发生 什么什么现象 时有发生 알아두시면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有市民提出 그래서 한 시민이 이런 제안을 해요. 杜绝浪费的提醒做法很好. 杜绝는요 우리나라 한자로만 보시면 두절이지만 중국어로는 근절시키다 뿌리 뽑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낭비를 뿌리 뽑자라고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권고하는 그런 做法 방법 자체는 很好 아주 좋다. 단 하지만 希望更直观更精细一些 좀 더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와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节约提醒虽好但不够精细也难免会让消费者犯糊涂 자, 节约 전략을 하자라고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하는 것들은 虽好 비록 좋긴 해요.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不够精细 그것이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지 못한다면 也难免 뭐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会让消费者 소비자들로 하여금 犯糊涂 犯糊涂하면 노망났을 때도 犯糊涂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비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리둥절해요. 이게 뭐냐? 제외提醒看似小事 자, 전략을 하자라고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 권장하는 것이 看似 보기에는 어때 보인다? 小事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但也关系到消费者的消费体验 자, 이것은 또한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消费者的 소비자들의 消费体验 소비에 대한 체험 그리고 且 게다가 관호 관시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찬인 랑费 그쵸? 음식물 낭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 매티 보도의 외마이 평台为例
不同规格菜品均缺详细介绍。자이 A 为 B 죠그래서이 A 为例뭐뭐를사례로들어보면 A 로들어보면그래서매티보도언론미디어에서매체에서보도한이런테이크아웃플랫폼을사례로들어보면요보통꼬이거차이핀각기다른규격의요리들이준최준이렇게나오면모두의의미로보시면돼요그래서준최모두결여되어있다부족하다详细介绍상세한설명상세한소개가빠져있어요그것이也就会使消费者在下单时半份菜小份菜是多少그래서그것이또한소비자들로하여금在下单时주문을넣을때반판菜하프사이즈라든지小판菜스몰사이즈가是多少얼마나되는지이点不清楚조금도제대로不清楚잘몰라요소비자들이另外平台上店里展示的都是宣传图而非实物图그리고平台上이플랫폼의店里플랫폼이매장의가게展示的전시되어있는것이都是모두다宣传图선전용홍보용그림이에요而非뭐가아니라实物图실물그림이아니라이것이加大了难度입니다加大了顾客对菜量判断的难度자加大难度하면우리나라에서난도난도가높다고하잖아요높이다그래서난이도가높아졌다라고이야기를하지만중국어는난도따라고이야기합니다난도까라고하지않고그래서고커고객들로하여금고객들이또뭐를차이량판단음식양의요리양의음식양을판단하는난도를높였다즉음식양판단하기를더욱더어렵게만들고있다라고되고망选之后就很容易出现吃不饱或吃不了的现象자망选하면보통블라인드테스트사람들블라인드로뽑는것도망쉔이라고이야기를하고요그냥무턱대고그냥 A 라이렇게한번블라인드초이스를하는거죠그래서이렇게초이스선택을한후에就很容易出现现象이죠이런현상이나타나기쉽다吃不饱아이고아배고프다吃不了아니면다못먹는남기는현상이나타나기쉽다는거죠在节约提醒上更精准些关键是餐饮企业做好精细工자그래서이전략을사람들에게권장하고공고하는데있어서更精准些더정확하게더탁맞아떨어지게하는데있어서关键是핵심관건이되는건뭐다餐饮企业이런요식업계에서做공이죠做好공精细工좀더디테일한데더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从根本上而言让消费者明明白白消费节约点餐不浪费并不难以实现자从根本上而言자근본적으로말해봤을때让消费者소비자들로하여금明明白白消费아주분명하게탁알아서잘이렇게소비하게만들고节约点餐전략해서요리를주문하고不浪费낭비하지않게한다는것이것은并不결코难以实现실현하기어려운것은아닙니다诚如前述诚如는딱뭐처럼前述앞에서말씀드렸듯이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饭饭菜250克菜到底有多少자하프사이즈가얼마인지250克자반斤이죠그래서250g 정도되는요리가到底도대체有多少얼마나되는지餐饮企业不能只靠数字或图片提醒자이런식당들요식업체들아不能그러면안돼只靠뭐에만의존해数字숫자만나오거나아니면图片사진으로만提醒사람들에게권장하고읽겨줘서는안된다알려줘서는안된다可以结合消费者的消费实践做辅助说明자结合뭐와결합해요消费者소비자들의消费实践实践은실천이지만요실제경험이에요소비자들의실제소비를했던소비자들이사먹었던그런실제경험과결합을해서그것을做辅助说明보조설명을해줘야된다그래서消费者有了对比或更直观的认识그래서소비자들이그렇게되면对比
야, 옛날에 먹었는데 보통 식당에서 드셨을 때 어느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다면 대조할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껑껑주관 더욱더 직관적인 런식 거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거의 비면 꼬량 点菜 造成的 낭费 그렇게 되면 거의 비면 피할 수 있다. 꼬량 点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요리를 주문함으로써 造成 만들어지는 야기되는 낭费 낭비를 피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节约提醒上更精准需要在拌饭菜小分菜上有标准可循 자, 그래서 전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하려면 需要 필요해요. 在拌饭菜 half-size나 小分菜上 이 스몰사이즈 요리에 有标准 표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표준? 可循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딱 지킬 만한 어떤 정확하게 기준이 될 만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시 지회 7일 청도 찬인 동예 공회 파보러 자 그래서 9월 7일에 청두시의 요식업계 뭐 동업 업종 우리식으로 하면 업종 무슨 연합회 이런 데서 파보러 발표했어요. 청두시 청두시의 찬인 예 요식업 例行节约反对浪费行为规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업계가 힘을 써서 하겠다 뭐를? 제외反对 전략을 힘써서 행하고 反对浪费行为 이 낭비 행위를 반대하는 것에 관련된 规范 규범 기준을 발표했대요. 지중明确规定 그 가운데 명확하게 规定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餐饮服务单位在套餐标准上 주명, 제니, 消费人数 자, 요식 서비스 업체들아, 在 套餐 세트 标准上, 세트 메뉴 그 기준에다가 주명,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제니, 건의하는 거예요. 消费人数, 몇 명 권장, 뭐 1인에서 2인, 3인에서 4인, 2인에서 3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빙, 건주, 客人 요求, 고객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创신, 提供, 새롭게 제공해라. 빤펀살, 샤오펀살. 고객 이 정도만 해주세요. 좀 이건 해주세요. 좀만 더 덜어주세요. 막 이런 거에 맞춰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합사이즈, 스몰사이즈 요리들을 제공해줘라. 这份操作指南就有利于规范行业行为라고 하네요. 这份一操作操作란 게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操作를 무조건 조작으로 보시면 물론 기계 조작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하다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操作는 영어에서 operation을 操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운영 지침이 지오 요리의 뭐에 도움이 될 거다? 꼬이판 항예 싱웨이 업계의 행동들을 꼬이판 꼬이판이 동사로 쓰이잖아요.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규범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어에서 규범은 법, 도덕, 규범 이렇게 할 때 쓰죠. 그래서 중고로 꼬이판 동사적으로 쓰면요. 바로잡다, 기준을 제정하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계에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는데도 이것을 똑바로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외 지식상 更精准 예리不开媒体的力量 자, 전략을 권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는 데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또한 리부카이 떼려야 뗄 수가 없다 媒体的力量 언론의 힘을 떠나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毕竟 어쨌든 결국에는 餐饮企业 推出 半分菜 小分菜 唯有消费者乐于消费才能实现遏制 찬이 낭패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식업체들이 투입 선을 봐요. 반펀차이, 합사이즈나 샤오펀차이, 스몰사이즈 요리들을 선을 보이더라도 외요차이죠. 只有차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샤오페이죠. 소비자들이 러유 기꺼이 샤오페 그것을 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고 보고 소비자들이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거기에 지갑을 열고 돈을 지출해야지만이 자이능 시시의 무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죠. 어저 찬이 낭패 요식업 식당회사의 음식물에 이런 낭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过此因此的话倒不行的呀。 그렇기 때문에 应做好相关的知识相关知识的普及。 자, 여기에 관련된 지식들의 보급을 더 잘하고 즉 사람들이 더 잘 알리고 促使公众养成理性节约点餐的习惯。 자, 促使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게 만들자? 공众 일반 대중들이 양成习惯이죠. 습관을 기르다. 리싱 이성적이고 제외 바로 절약하는 点餐 요리를 주문하는 절약해서 요리를 주문하는 이런 습관들을 기르게 만들자. 동시에做好舆论监督 对一些商家靠小分菜半分菜糊弄. 자, 볼게요. 그래서 做好舆论监督 여론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또一些商家 일부 업체들이 靠小分菜 이런 스몰 사이즈 요리나 빵펀살 하프 요리로 호농하면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걸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坑了被坑了 坑자 많이 쓰는데 중사람들 뒤통수 맞은 거 뒤통수 때리는 거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坑害消费者 소비자를 만약에 기만하고 소비자들이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 그러면 예인가위제로 마땅히 까뉴 과감하게 나서서 제로는 제자 나오면 항상 덮여있는 게 들어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로 하면 까발려 야 이런 거 밝혀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외호 消费者的 허파 죄니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외호 지켜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餐饮企业需要慢慢规范服务内容 그리고 요식업체들도 식당들도 需要 필요하다 慢慢 천천히 规范 바로잡자 服务内容 이 서비스 내용들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让半分菜小分菜深入人心离不开合力而为 자,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이런 하프사이즈나 스몰사이즈의 요리가 深入人心 이 표현 많이 쓰죠 深入 파고 들어와 人心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제대로 의식 속에 자리잡게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리부카이 떼려야 뗄 수가 없다 허리 우리의 모든 힘을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얼웨이 하는 것 우리의 모두의 힘을 합하는 것을 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更为 趋势的是 더욱더 기대해보는 것은 对于小分菜的呈现形式 每个餐饮企业应当介绍的更详细直观 자, 이 스몰 사이즈의 요리를 呈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형식에 대해서 매가 찬인치에 모든 요식 기업들이 인당 介绍的 소개를 更详细 더욱더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해주는 게 이것이 对顾客有更多提醒 고객들에게 더 많은 권장을 해줄 수 있다 고객들이 더 많이 일깨워주고 고객들이 상세하면 이건 괜찮겠네 이렇게 먹자 这不仅对于消费者利好 이것은 不仅 재썼죠 그래서 자 소비자들에게 리好 보통 리好 消息하면 호재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제요리유 또 뭐에도 도움이 될 거다. 차니지의 티성 服务水平 그래서 자, 이 요식 기업들도 자신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赢得良好口碑 口碑하면은요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입소문 이런 것도 口碑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所以餐饮企业就不应嫌麻烦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식업체들아 就不应해서는 嫌은요 싫어 麻烦 嫌弃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귀찮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떠셨나요? 방금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遏制餐饮浪费需要更精细的节约提醒。为减少舌尖上的浪费，越来越多的餐饮企业在店面及外卖平台推出半份菜、小份菜，但由于未标明菜量多少，是以几人食用，有的店面虽然标出菜品客数， 市民点菜也还是一脸懵，加上每家店的分量存在差异，导致浪费现象仍时有发生。有市民提出，杜绝浪费的提醒做法很好，但希望更直观、更精细一些。节约提醒虽好，
但不够精细，也难免会让消费者犯糊涂。节约提醒看似小事，但也关系到消费者的消费体验，且关乎餐饮浪费。以媒体报道的外卖平台为例，不同规格菜品均缺详细介绍，也就会使消费者在下单时半份菜、小份菜是多少，一点不清楚。另外，平台上店里展示的都是宣传图，而非实物图，加大了顾客对菜量判断的难度。盲选之后，就很容易出现吃不饱或吃不了的现象。在节约提醒上更精准些，关键是餐饮企业做好精细工。从根本上而言，让消费者明明白白消费，节约点餐不浪费，并不难以实现。诚如前述，半份菜、250克菜到底有多少？餐饮企业不能只靠数字或图片提醒，可以结合消费者的消费实践做辅助说明，消费者有了对比或更直观的认识，也就可以避免过量点餐造成的浪费。节约提醒上更精准，需要在半份菜、小份菜上有标准可循。据悉，9月7日，成都餐饮同业工会发布了《成都市餐饮业厉行节约、反对浪费行为规范》，其中明确规定，餐饮服务单位在套餐标准上注明建议消费人数，并根据客人要求创新提供半份菜、小份菜。这份操作指南就有利于规范行业行为。节约提醒上更精准，也离不开媒体的力量。毕竟，餐饮企业推出半份菜、小份菜，唯有消费者乐于消费，才能实现遏制餐饮浪费的目的。故此，应做好相关知识的普及，促使公众养成理性。节约点餐的习惯，同时也应做好舆论监督，对一些商家靠小份菜、半份菜糊弄或坑害消费者的，也应敢于揭露，以维护消费者的合法权益。餐饮企业需要慢慢规范服务内容，让半份菜、小份菜深入人心，离不开合力而为。更为期许的是，对于小份菜的呈现形式，每个餐饮企业应当介绍得更详细、直观。对顾客有更多提醒，这不仅对于消费者利好，且有利于餐饮企业提升服务水平，赢得良好口碑。所以，餐饮企业就不应嫌麻烦。